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위치한 분청사기 백자실이 세단장을 마치고 전시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분청사기실과 백자실을 하나로 통합해 분청사기 백자실로 명칭을 바꾸고 500여 년을 이어온 조선도자기 문화를 보다 짜임새 있고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어떤 주제와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청사기 백자실은 네 가지의 대주제와 400여 점의 대표 소장품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도자기 문화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전시해 예술적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시 구성은 1부에서 4부에 걸쳐 분청사기와 백자의 시작, 분청사기의 소멸, 백자의 발전과 쇠퇴를 담았습니다. 1부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도자 문화와 2부 관여 설치 이후 조선 도자기에서는 조선 건국 이후 15, 16세기의 분청사기와 백자로 시작된 도자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특히 1부 영역에서는 조선시대 도자기 장인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사기장의 공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을 이어 도자기를 만드는 현대 장인의 영상과 사기장의 공방을 연출한 공간, 그리고 이름 없는 조선 장인들이 만든 사발 200여 점을 전시해 휴식과 함께 조선 도자기의 탄생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경기도 광주의 백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료를 설치해 분청사기에서 백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와 조선 백자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청아백자와 철아백자를 함께 전시해 조선 도자기만의 조형성을 한 공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부 백자로 꽃피운 도자 문화와 4부 조선 백자의 대중화와 마지막 여정은 16세기 말 이후 전쟁으로 인한 백자 생산의 변화, 그리고 18세기 경제력의 상승과 대외교류로 번성한 청아백자 문화, 이후 19세기 상업화된 시장 상품으로 등장한 다채로운 백자와 관료가 민영화되는 과정 가운데 조선 왕실의 마지막 백자를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조선 백자의 상징이 된 다랑아리의 영상 연출 공간에서 다랑아리의 충만한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고, 4부 영역의 테마 전시 공간에서는 백자재기로 올린 의뢰를 전시해 의뢰용으로 정착한 백자의 면모를 살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청사기 백자실의 세단장을 위해 조선 도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모든 작업에서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꾸며진 전시 공간에서 분청사기와 백자의 가치를 새롭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